안녕하세요. 힐링 앤 드로잉 1일 드로잉의 노브입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 한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림 그리고 또 제가 동영상 올리는 것을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현재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한 그림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책을 이렇게 너무 쉬워서 제가 밑그림 없고 책을 쌓아 올린 것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옛날에 컵도 쌓아 올려봤고 이것저것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것만 좀 해줄게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날 것인가. 여기서 여기 끝이 날 거고 여기다가 화분을 선인장이나 뭐 그런 거 그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예. 자, 그럼 먼저 줄을 좀 몇 개 그어야 되는데 안정감 있게 보이려면 밑에 게 조금 커야겠죠? 이거 0.3은 너무 가늘고 0.1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0.3도 괜찮으시고요. 자, 먼저 책입니다. 책 옆으로 눕힌 거. 됐죠? 그럼 책이니까 끝이 좀 둥그렇게 나오죠? 끝이 잘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 위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쪽으로 났다 저쪽으로 났다 하는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두께도 다르게 크기도 다르게 얘는 여기쯤에 이거 해줄까요? 해주고 줄 오늘 사용하실 것은 워터컬러 그러니까 수성 색연필 쓰려고 하는데 그냥 색연필 쓰셔도 되고요. 다른 것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소학정석 같은 건가 청구석? 하고 일단 한번 테두리는 쳐주고 동그랗게 하는 것도 위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낯짝 있는 표현을 이렇게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칠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또 한번 좀 얇은 걸로 갈까요? 오늘도 좀 장부 같아요. 쉽게 지친 하루를 지친 한 주를 편안히 보내시라고 쉽게 조금 두꺼운 거 이거는 이쪽으로 좀 얘가 약간 좀 가운데로 보여도 상관없고 거무늬가 안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그 표현을 좀 해봤어요. 다음에 여기 맞춰서 또
전통. 네. 저는 이제 토분, 화분을 올릴 거라서 화분 받침. 그리고 무슨 꽃을 하지? 여기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삐죽한 것보다 약간 꽃 비슷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트. 왜 하트냐고요? 아, 꽃잎인데 잎사귀를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꽃들 색칠해보도록 하죠. 자, 밸런스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 써줘야 되는데 어디다 쓰지? 여기 항상 쓰는 데다 쓰죠 뭐.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까? 여기다가 써줄게요. 뭐냐? 인스타 계정. 네, 하하, 됐다. 자, 이제 선 그은 것들 지우고요. 뭘 하고 싶으냐면요, 무슨 색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알록달록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푸른색 계통, 파란색, 초록색, 하늘색, 이 색깔, 특이한 색깔도 좀 써가지고 색을 맞춰보려고 해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됐고, 이게 수채화용 접이라서, 종이라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리고 색색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울퉁불퉁한 거는 이제 물칠해주면 다 없어집니다. 보라색. 색깔도 해주고. 예. 그리고 붓이. 물 붓인데 물 안 하고. 물 하는데 제 얘기는 짜지 않고 물을 찍었어요. 너무 많으면 안 돼서. 됐습니다. 여기를 보라색을 좀 해주고, 여기 이 나무 안에는 칠을 안 할게요. 해주고 어디 보라색 해주지? 여기다 보라색 하는데 줄 띄우고 칠을 해줄게요. 요 끝에 보라색. 네, 이렇게 해줘요. 한꺼번에 해주니까 빠르고 좋죠? 이거는 일러스트니까 그림자 없이 갈게요. 그냥 두들 종류니까. 그림자를 넣고 싶으면 충동감이 계속 있는데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다른 건데 정미묘사도 아니고. 오, 됐죠? 그 다음에 초록색 여기다가 한번. 이건 파란색 해주고 싶고, 여기다 초록색도. 그러면 약간 워터컬러 느낌도 나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론 깔끔하게 유성펜으로 사인펜 같은 걸로 칠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고, 무슨 색이 남았죠? 파란색. 저거 초록색 했는데 꼭 파란색 같이 됐는데.
알 수가 없네. 그래,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렇죠, 파란색은 달라요. 자, 이번 그림에 명암 넣고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됐습니다. 파란색 이거 다 했네. 그러면 좀 다른 색을 넣어볼까요? 왠지 심심하니까 저는 노란색, 초록색, 갈색, 밤색, 뭔 색깔일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색 드세요. 저는 금색. 여기다가도 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같은 색인데? 무리 없다. 푸른색 계통으로 하니까 금색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파란색이 여기 하나였구나. 이게 파란색이 줄 거 그랬나보다. 그럼 여기다가 좀 해줘볼까요? 섞어도 돼요. 아, 요 밑에 파란색이 있었네. 괜찮아, 이제. 푸르징딩한 금색.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쵸?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톱은 좀 많이 칠하면 진해질 거고요. 아참, 이거 가운데 저걸 내주고 싶어요. 명암 빛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다시 찍어줄게. 좀 치워주고. 네, 다른 곳을 진하게. 붓을 닦았습니다. 파란색이 자꾸 나와서. 아, 흰색으로 그러면 해주죠. 전혀 안 보여요. 하나마나 사실은. 자, 초록색, 이쁜 초록색. 한 가지 초록색은 좀 없어 보여. 섞었어요. 좀 진하게 해주고. 뚜껑 날라가. 꽃을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꽃은 빨간색. 아니야, 보라색 꽃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됐다. 주고. 연보라. 좋습니다. 우와, 색깔이 좀 너무 연하게 보이네. 저기 원래 이렇게 연하지 않아요? 카메라에서 본 거.
보시는 색연필은 카란다시일 겁니다. 색연필의 명품이라고 하는 광고안입니다. 좋다고 추천하는 겁니다. 예, 도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럼 그림이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색을 넣어서 입체감을 살려봤습니다. 그쵸? 하! 짱인데? 좋은데요? 이거는 멀리서 보면 그냥 이파리 같죠? 하트 그렸는데 가까이서 보면 하트고. 자, 여기다 빨간색을 좀 섞어서 액센트를 아무래도 좀 줄게요. 같은 보라색이지만 좀 진한 보라색도 넣어주고. 처음부터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좀 보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화면에 나온 게 너무 흐려 보여서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칠을 해줘봤습니다. 나잉! 붓을 항상 깨끗이 닦아서 쓰시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저 같은 실수 자꾸 하지 마시고 보라색이 좀 위주로 조금 번지게 해줄게요. 멋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가요? 얘가 명암 필요 없다 해놓고 예, 명암 넣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서 심하지 않아도 역시 좀 명암이 있어야 뭐가 좀 색이 좀 진했다 연했다 해야 이게 재밌는 좀 멋이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얘 아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고정관념인가? 물 좀 닦아내고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뒤에 막 이렇게 그림자 넣고 싶고 막 깊이 넣고 싶고 막 난리예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이걸로 끝! 해야 돼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은 간단한 일러스트 한번 쉬운 걸로 한번 그려봤어요. 가끔 이렇게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강약 중강약 제가 항상 하는 말 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바이바이.